이 장면은 약대, 긴 약대를 보관할 장소가, 생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간단하게 S자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또 이게 하나에 28만원 하는데 이렇게 또 부숴버렸거든요. 부서져가지고 저를 또 구별을 해야 돼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아침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실도 옷은 공구 부속을, 공구함을 뒤져서 이런 부속을 배치를 해서 약실을 배치하는 이런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하손이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수관 빈부리 센 데가 많아서 수리를 좀 내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 뭐 여러분들을 뜯고 방수 페인트라거나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보게 되면은 순열하는 그런 진득진득한 페인트 종류를 발랐었거든요. 발랐는데 마치 어제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보니까 그것도 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수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두밭에 내려갔지만은 자두가 이렇게 이제 밝게 색이 돌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수확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온 후에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 자두밭 전경입니다. 가지도 많이 늘어지고 벌써 불긋불긋 색이 돌기 시작한 자두밭 전경입니다. 저희 원에서도 주문을 예약 주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자두는 색깔
색깔이 좀 빨리 돌고 왕대석은 조금 늦게 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석과 왕대석 조금의 크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맛은 대동 차이하고요. 대석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니까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이 주문해 주시기는 고맙습니다.